여러분, 요즘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드론, 무선으로 비행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됐지만 요즘은 영상 촬영부터 택배 배달에 재난 현장 구호 활동까지 누비면서 그야말로 드론 전성 시대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또 드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하느냐 따라서 이 드론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은데요.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종헌 부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드론에 대해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원래 군사용이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 드론은 처음 그 사용된 것은 아마 2차 대전 직후인 것 같아요. 대공사격 연습을 하기 위한 표적기로 사용됐는데 이것을 타겟 드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린 멀로가 그 데뷔 전에 그 타겟 드론 생산 공장에서 직원을 일한 적도 있고요. 아하, 이게 그렇군요. 또 사진으로도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재밌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군사용으로 이렇게 이제 타겟용으로 만들어졌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개인들이 취미로 날릴 만큼 활성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불과 2, 3년의 짧은 역사입니다. 사실은 그전에 그 드론은 네. 무인 비행기 형태, 날개가 달린 무인 비행기 형태 또는 이제 헬리콥터 형태로 주로 나왔는데 네. 2, 3년 전부터 이제 그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네네. 그 드론이 나오면서 이게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크게 확산이 된 거죠. 네. 이게 그 개인이 취미로 한다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처음에 나오면 이제 그 전문가용 촬영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격이 1,000만 원대 이상이었습니다. 아, 1,000만 원이요. 처음에. 네.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일반용 드론이 본격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예. 제일 싼 거는 지금 그 하위의 모델들이 그 뭐 50만 원, 60만 원대, 심지어는 이제 1, 20만 원대 드론도 출시가 됐고요. 아, 예. 그다음에 예. 작년 가을서부터는 지금 2, 3만 원대 명함 크기 절반의 아주 작은 그런 드론까지도 거의 완구용 형태로 지금 그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와, 그 명함 크기 정도로요? 굉장히 작네요. 명함 반 크기입니다. 네. 와, 그런 거는 어디 날아다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로 이제 실내용 아니면 이제 그 집 앞에 정원 정도에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예. 근데 이게 그 협회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자격증 제도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규제 차원에서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그 협회 자격증은 한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항공 안전 때문에 자격증이 생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작은 비행체라고 하더라도 멀리 높게 보내면 이제 유인 항공기의 어떤 충돌 우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전 제도상 이제 자격 제도를 사용해 그 채택이 됐고요. 우리 네. 협회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민간 제도 시행을 해 왔고요. 예예. 예. 국가 자격 시행은 2년 전에 그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그런 것을 운용하게 되면 불법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격증은 12km 이상의 그 기체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그 드론은 현재 자격증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레저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이탈리아 그 두모 성당 근처에서 드론 날리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뭐 미국 백악관 근처에서도 이 테러범 수행이 아닐까 하면서 어떤 비행 물체도 나타나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럼 이게 위험하기도 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나나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가 있다면? 아직까지 뭐 항공기하고 충돌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행히도. 근데 현재까지는 대개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사람이나 물건을 손상시키는 그런 사고들은 그 많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중에 네. 촬영을 하던 드론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요 이제 예 맞아가지고 이제 프로펠러에 맞아가지고 이제 피를 좀 흘리고 이런 그 자잘한 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자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항공기 비행에 방해될 정도라고 생각하려면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법적 제한 고도는 지금 150m로 그 전 세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150m 이상은 유인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공역이기 때문에. 네. 예, 무인 비행장치는 이제 멀리 가면 내 눈에서 사라져버리죠. 그렇죠.
사실상 소형 드론은 뭐 2, 300m만 가도 자세가 보이지가 않는데 네. 영상을 보고 뭐 2km, 3km, 4km까지 갔다 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어떤 기술의 차이에 따라서 규제가 좀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이 관련해서 좀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규제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미 다 법으로 다 그 잘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 제한 고도가 150m이기 때문에 네. 150m까지만 올리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급속하게 드론이 확산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드론을 접하게 되고 네. 이분들이 규정을 모르는 상태로 비행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150m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뭐 100m인지 200m인지 어떻게 합니까? 조금 성능 좋은 그 드론은 현재 자기의 고도와 거리와 방위까지도 다 표현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날리는 걸 어떻게 잡습니까? 아, 그래서 그게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미칠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사법권을 가지고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각 경찰서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규제가 이제 레저용으로 쓰시는 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예, 그건 똑같습니다. 예, 예. 또 레저용으로 뭐 재밌는 또 좀 방법이기도 합니다만 또 좀 잘 사용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150m 이상 뛰면 안 된다. 그리고 가시 네네. 거리 안에서만 날려야 된다. 이런 부분만 네. 주의하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 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을 하면 안 되고요. 예. 야간 비행도 현재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래서 야간 비행은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또 유인 항공기가 네. 또 식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죠. 야간비행은 금지가 돼 있죠. 아, 그럼 드론 밤에 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역시 뭐 과태료라든지 뭐 그런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그 200만 원 말씀드렸죠. 아, 예. 200만 원. 네, 뭐 벌금도 벌금이지만 형사 입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밤에 띄우면 네. 형사 입건도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무슨 혐의죠? 항공법 위반입니다. 아, 항공법 위반 혐의로. 네, 그 네. 부분은 좀 처음 들었네요. 밤에 또 함부로 띄우시면 안 됩니다. 이 항공법 위반으로 또 단속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예, 앞으로 네. 이 드론 또 이게 레저 목적에 좀 잘 맞게 활용한다면 또 이게 재밌는 그런 또 통로가 될 수 있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모형항공협회 이종헌 부회장이었습니다.